안녕하세요. 이웃집 오씨입니다. 오랜만에 꿈꾸는 섬을 다시 들고 왔어요. 스위치가 고장났는데 수리하고 보니 세이브팔이 싹 날라가서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. 하드로 할걸 그랬나 싶긴 한데 일단 노멀로 다시 하죠. 캐릭터들이 참 귀엽죠. 마리오 아저씨가 부르는 타로 탈인? 헤랄방패. 자, 전에 하긴 했는데 그래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. 금방 깰 수 있어요. 자, 일단은 칼을 얻으러 가볼게요. 해안가에 있어서. 뒤에서 쏜 열매에 맞았나 봅니다. 조력자인 부엉이님이 오셨고요. 비로 휘두를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페가서스 정화가 없어서 느리지만 걷고 있습니다. 물론 생겨버리네. 저 보물상자 아직 못 얻고 그냥 잠깐 맵 구경하고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. 여기서 아구한테 보여줬던 것 같은데 바다 보면 퀘스트 나오겠죠. 비를 모으는 것도 일인데 일단 얻었으니 칼을 얻었으니 위로 좀 올라가죠. 이쪽에서 하트 조각이었나? 하트 조각이네요. 조각 없고 자 숲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이익지를 안 쳐. 맞았네. 계속 막고 있습니다. 너구리 예쁜 너구리 도움이 안 되는 너구리.
50 루피 얻었고. 그러보니까 스카이 스워드는 그냥 똑같이 나왔던데 왜 리메이크를 제대로 안 해줄까요? 기분 나쁘게. 하려다가 유입판이랑 뭐 바뀐 게 없어서 흥미를 잃었거든요. 게임은 사놨는데. 아무튼 버섯 가지러 여기 왔던 거라서 돌아갈게요. 메고 여기 밀면 되겠다. 여긴 지금 들 수가 없어서 돌아가야 됩니다. 박쥐들 살아났네. 아이고 이런. 기분 나쁜. 내놔. 루피가 나오네. 버섯을 마녀가 재련해줘요. 쓸 수가 있어서 마녀의 집을 가야 되는데 이쪽 길이 맞나 모르겠어요. 평원으로 나왔고 안 걸렸다. 마녀의 집인가? 아닌 것 같은데. 마녀다. 대박 안 되네. 현란한 놀림과 함께 마법의 가루를 얻었고요. 세팅하고 쓰면 되고 이렇게 맞지. 아마 하드 모드로 했으면은 잘 안 나왔을 거예요. 자, 써주죠. 대화 따윈 필요 없어. 탈인이 정상으로 돌아갔고요. 보물상자 오리리의 열쇠 얻었습니다. 보옹이가 오나요? 이럴 거면 뭐하러 온 거야?
잘못 때렸네요. 하트는 여기서부터는 쏠 텐데. 고풍가의 늪이라고 돼있네요. 신비한 산. 너무 많이 왔나? 진행을 했어 봤는데 잘 못 왔나봐요. 진행이 안 되고요. 뭐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지만 무시하게 가고 있습니다. 하트가 또 하나 없어졌네요. 요정의 샘까지 왔는데요. 하트가 다쳐서 해줄 게 없나 봅니다. 기다렸다 때리고 기다렸다 때리고 집 갔던 것 같은데 던전이 어딨나 기억을 못해서 못 가고 있어요. 꼬리리 봉골 어디지?
가는 길인데. 달인 사라졌네요. 여긴가? 아, 여긴가? 쓸데없는 데서 돌고 있었네. 아, 몰랐는데 숲을 지나갈 때 속도가 좀 느려지네요. 막상 가보면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가보죠.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없어서. 맞네요. 열쇠를 꽂고 자, 첫 번째 던전에 진입했고요. 아까 좀 안 했으면은 깰 수 있으려나. 일단 들어오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큰일 날 것 같아. 방. 나침반 넣어뒀고요. 때리는 게 더 낫구나. 보물상자 나타났습니다. 열쇠 들어있겠죠. 왼쪽도 못 가보고 이쪽이 낫겠다. 타일이 뭐야 깨지는 타일이었는데 그냥 문양이라고 생각했나봐요. 안돼 안돼 느리다. 이쪽에 들어가면 이 녀석 뒤집어지면 때려주면 되고 제가 아까 오른쪽 좀 갔다 올 걸 그랬나. 녀석들은 밟아 죽여야 되는데 슈퍼마리오 콜라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슈퍼마리오에 나왔던 적들이 많이 나와요. 잠깐 기다렸다가
오, 기타, 로크의 기타를 바로 얻었네요. 아이고, 너무 빨리 뛰었나? 뭐 그래도 하트 먹었으니까 괜찮죠? 점프, 점프. 열쇠가 있다고 나오네요. 일로 와라. 보석 보물 상자 먼저. 떨어지는 길이겠죠? 아이고 죽이고 연결이 안 돼 있네. 이럴 때만 움직이네. 잡았다. 루피. 다행히도 지갑이 없었나. 상한 없이 계속 먹고 있는 것 같아요, 느낌이. 아이템 빨아 내겠는데. 자, 아까 이쪽 안 갔었는데. 지토가 여기 있네요. 여기 그냥 달라붙으면 다이렉트라서. 일단 문 열었고. 여기 위쪽도 일단 먼저 올라가 볼게요. 얻었습니까? 옆방이 왠지 중간 보스방일 것 같아요. 아니네. 안돼. 여기 뭐 있어? 아, 같은 모양이었던 것 같은데. 아이고 틀렸다. 자물쌍이 없어서. 어차피 틀린 거. 둘, 셋, 네 번째. 하나, 둘. 둘, 셋, 넷. 둘, 셋, 넷. 됐다. 그러잖아, 하트가 줄었다 늘어났다 난리죠. 부엉이한테 부리를 물려주면 얘기를 할 수 있나 봐.
저번 보스인가 봐요. 하트 하나 없이 시작합니다. 자마자 보스방이 나타나는. 괜히 끊었네요. 일단 요 아래는 보스방에서 떨어지면 이리로 오는 것 같아요. 하트 일부러 안 먹었어요. 떨어질까봐. 자, 보스방 진입할게요. 꼬리리님이 나타나셨고, 거대 꼬리리. 귀엽죠? 약점은 꼬리. 아이고, 지쳤다. 이렇게 밀리면 떨어집니다. 그래도 지금 먹긴 아까운데. 일단 안 먹고 다시 가보죠. 서 있었네요. 깰 수 있는 건가? 재도전. 카운트는 아마 초기화에 됐던 것 같아요. 기다려서 또 때리고 두 대. 몇 대 때려야 돼요? 여섯 대? 어구, 밀렸다.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. 그래도 뭐 트라이포스 그 6층에 있는 개보다는 별로 안 어려운 느낌. 아이고, 맞았다. 카운트 센 의미가 없네요. 또 떨어졌어요. 자, 재도전. 이번에야말로 네. 아이고, 맞았네. 두 대. 아까까지도 뭐 이 정도는 괜찮았는데 이제부터 좀 문제라. 둘 풀렸죠? 됐네요. 끝났어요. 진짜 괜히 나눴네요. 합쳐야 되나? 자, 일단 생명의 그릇 얻었고 위로 올라가면 악기가 있네요. 만원에 바이올린. 진짜 합쳐야 되나?
그럼.